팝 선수 거의 뭐 전설 테니스의 전설인데 그 선수랑 해서 뭐 이렇게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고 뭐 게임은 3대 0으로 졌지만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고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간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샘프라스랑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는데 너랑은 내가 해볼 만하지 않아? 3년 후 시드니에서 열린 ATP 투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6강 상대는 세계 랭킹 10위의 로켓 서버 앤디 로딕.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앤디 로딕 선수한테는 제가 거의 한 번도 못 이기다가 그 선수가 서브가 사실 그때 당시에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가 너무 강해서 그 받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바람이 갑자기 막 엄청 불면서 막 의자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토스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겼었고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예상을 깨는 질주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이형택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Well, big part of this 결승전 Juan Carlos Ferrero. Just in time.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세계 랭킹 4위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이형택은 첫 세트를 내주고 경기 흐름도 뺏기는 듯했습니다. 서브가 강하지 않으면서 랠리 위주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있었는데 계속 그냥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찬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린 이형택이 2세트를 가져옵니다. 계속되는 접전. 마침내 차릿한 역전승.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들을 차례로 격파, 끝내 우승을 차지한 랭킹 87위의 반란.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방심하지 않게끔, 걔네들이 나름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이거든요. 세계 랭킹 1위 갔던 애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몇 대면서로 쥐고 있다가도 역전하고 이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야 이거 끝나고 악수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런 마음 야 이거 그래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때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거 했었던 것 같아요.